시청자 여러분,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.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장관이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며 오늘 아침 처음으로 양평을 찾았습니다.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치적 오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됐지만 최대한 빨리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.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상임위에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좀 바뀐 겁니다. 하지만 이미 화가 난 주민들은 원 장관에게 정치적 쇼는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. 먼저 오늘 하루 원 장관의 발언부터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한 뒤 처음으로 양평을 찾았습니다. 원래 종점인 양서면, 바뀐 종점인 강상면에서 각각 주민 간담회를 열었는데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놓겠습니다. 불가피하게 멈춰섰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평 주민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.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도 제시했습니다.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시키고 그런 안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테니까요.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중단된 사업을 다시 할 수 없고 백지화할 수도 있다던 어제까지의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. 중단이 되면 이게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.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이 민주당 때문이란 주장은 이어갔습니다. 특정인 게이트,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원 장관의 발언이 재추진을 한다는 건지 명확치 않아 혼란스럽단 반응이 나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늘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대통령 처가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. JTBC 공다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